유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드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지식인들은 왜 국민의 90%를 외면하는가? 이분의 이야기를 보지 않아도, 글을 보지 않아도 왜 그런지를 압니다. 많이 배울수록, 똑똑할수록 이기주의자의 성격을 많이 띠죠. 물론 뭐 명약적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벌써 그 아닌 사람을 좀 무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의 거의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국민들을 외면합니다. 90%의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윤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유력한 또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과 담싸운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지만은 서울대 나왔다는 그런 프라이드가 아주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도 믿지 않고 관상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프라이드에서 나온 것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배울수록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게 크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그 전문가들 이야기는 또 잘 듣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죠. 상담을 오랫동안 해보면 앉아서 이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공감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잘 나가서 오시는 분도 꽤 있고요. 또 너무 힘들어서 오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운기의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대통령의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려올 일밖에 없거든요. 이거는요. 내려올 일밖에 없는데 아직도 저 사람이 지금 곧 대통령이 된 것 같이 저렇게 행동하는 저런 것들을 볼 때는 너무 뭐랄까요. 미래를 쳐다보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운기라는 것은 무시 못한다. 운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시고요. 저도 중간중간 인물 분석도 하지만은 그 인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남기고 대표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명약적으로 그리고 또 보여지는 얼굴 또 바디랭귀지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숙 선생님 맞습니다. 아무리 프라이드가 강하더라도 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운에 그냥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네. 어떡하죠? 내년부터 깡통이 굉장히 잘 나가는데요.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나가면 한 사람이 찌그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운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형제간이 세 명 있는데 그중에 제일 동생이 너무 운이 좋아 잘 나가. 그렇게 하면 큰 아이 둘은 그냥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집중하게 되겠죠. 내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윤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피해보는 좀 안 되지, 좀 뭐 바닥으로 치는 이런 정치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분이 운이 잘 나가는 걸 그렇게 원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찌그러지길 바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기가 좋다는 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은 그 학생들에 따라서 그 유년기에 운이 오면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랑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그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있던 아이는 아닌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과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 아이인데 어렸을 때 운이 반대로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공부를 못하고 집이 어려워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니까요. 이 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 용산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 그 올해의 운은 답답하지만 내년에 내가 권력을 조금 더 세게 틀어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내년에 되게 고집스럽게 하다가 내후년에 아마 또 아작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용산에 있는 부의원이. 부의원 같은 경우에는 욕구나 욕심이 일반인의 그 수준을 너무나 뛰어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야심만만하다 그러죠. 이 야심이 꽉 찬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미운이고요. 그 야심을 못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깡통인데 이 깡통은 뭡니까? 그냥 그때만 편하면 그만이에요. 앞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운이 마지막 불꽃이 되는 게 바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반대로 조금 전에 이제 그 부의원 같은 경우는 좀 나쁜 선택, 좀 본인의 함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해서 좀 미스가 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걸 많이 봤죠. 돈에 너무 집착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부인이. 돈을 갖다 꽤 차고 그냥 남편에게 돈 벌으라고 해요. 돈을 꽤 차고 돈을 계산하고 또 돈을 불리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게 불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간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미온이한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온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보기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뜯어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명략 구조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돈이 있어야 모양이 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또 미온이거든요. 돈이 많은 만큼 나는 빛이 나고 자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미온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돈으로 또 살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부부가 만난 그 만찬 장면 사진 준비했는데요. 사진 보시겠습니다. 근데 얼굴 형태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얼굴 형태가 약간 이그러진 것 같지 않습니까? 뺨이나 이런 곳에 조금 문제점. 일부러 해상도 낮은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해상도 높은 사진을 찍어서 다운그레이드 하면 얕아지거든요. 해상도가. 그래서 저렇게 깨지는 상태가 이제 벌어집니다. 좀 이상한 게 있죠. 머리가 상당히 깁니다. 등을 다 덮을 정도고요. 그리고 머리가 또 왜 이렇게 큰지. 뭐 머리를 어디서는 또 심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마 이게 검정칠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머리 큰 거는 이해합니다. 머리가 생각보다 많이 큰 것 같고요. 머리 크다는 것은 여성도 머리 큰 걸 그렇게 저런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상이 큰 게 아니라요. 여기 머리. 머리가 크다. 머리 수치 갑자기 많아져서 뭐 머리 얼굴도 크기도 큽니다. 아, 예, 맞아요. 큽니다. 얼굴도 큽니다. 얼굴도 크고 또 머리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려도 저렇게 크게 보이는 것이죠. 아,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더운 날에 머리를 이렇게 덥수룩하게 등을 덮는 그 자체만으로 땀이 주룩주룩 나거든요. 엄청 더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뭐 시각적인 거를 여쭤보고 싶은 것보다는 이분이 왜 머리를 자꾸 길게 자꾸 기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목 뒤를 좀 이렇게 절개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또 그 머릿속에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다. 네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영부인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그리고 또 결혼하셨잖아요. 자녀는 없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나요? 여태까지? 머리를 저렇게 길게 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안 좋죠. 저것은 뭐 아직도 20대라고 그래서. 생각하시나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 부인이 또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부인이 머리를 풉니다. 그렇죠? 머리를 묶지는 않습니다. 물론 묶는 데도 있겠지만 어쨌든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남편을 먼저 보내기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게 풀어서 있기 때문에 저 모습을 봐도 반드시 저게 뭐 땅통을 갖다 앞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나이 들어서. 네, 그러려고 네.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나 봐요. 본인이 생각대로 이렇게 따라주지 않고 뒤에서 일은 이분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허수아비가 너무 못 따라줘서 좀 속상한 것 같고요. 아까 장례식장에서 요즘 현대에 와서는 이제 조문객들한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묶고 이렇게 단정하게 했지만 예전에는 대표님 말씀대로 내가 잘 모시지 못해서 죄인이다라는 의미에서 씻지 않고 머리도 풀었다라는 게 전통 풍습입니다. 이 두 사람과 아까 조금 전에 용산에 계신 V1, V2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주시면 어떤 분인가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마는 넓으면서 입가 좀 빠졌죠. 어떤 분 마무리가 좀 덜 되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두뇌가 좋은 사람이다. 머리가 생각보다 좋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코도 크잖아요. 자존심도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입도 크다 보니까 한 방에 먹으면서 갈 수도 있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뭐 깡통보다는 훨씬 낫다 상이 그래도 머리에 들은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한다. 근데 실제로 저 얼굴을 봤을 때는 안경선 저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는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못 보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이런 부분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말하에도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몸이 팅글팅글한 그 사람보다는 상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적어도 이분은 빼빼하지 통통한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건 자기 관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기 관리 안 될 때는 그냥 돼지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뭡니까 저기 미국에서 찍힌 누구죠 이름이 그 사람 그분도 살이 이렇게 배가 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벌써 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긴장 상태가 풀어져 있는 이런 것들에 문제는 발생한다라고. 아, 방 대표 얘기하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방식. 방식을 살이 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퍼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여자를 양쪽에서 같이 걷고 있다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이 방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걸으면은 남자가 옆에 서야 되는데 여자를 끼고 걸었다는 것 여자는 뒤에서 걸어와줘야 돼. 좀
걸어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재산이 있고 우리나라에 그 인지도가 있는 분이 이사를 끼고 이렇게 간다는 것도 그 사람 자체가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만큼 풀어져 있다 사람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안경 쓰신 분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사실은 생각이나 마인드가 비슷하거든요. 그런 면을 좀 봤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씨는 코가 크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서 국민한테 말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 자체가. 그런데 오른쪽은 뭡니까? 얼굴 전체의 구조에 비해서 코가 약간 작기 때문에 그냥 업수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깡통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목이 딱 이렇게 꺾어요. 뭡니까? 어깨가 많이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며칠 전에 이 대표도 보니까 그렇던데 어쨌든 이게 많이 업수했을 때 이 목이 이렇게 꺾여요. 등이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요 MB하고 윤통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그 MB의 그 인생 철학이 어떻게 보면 요 김 씨하고 좀 많이 닮아서 거의 같죠. 예. 거의 같은데 어쨌든 돈을 먹더라도 자존심 안 가리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부인의 문제는 작았잖아. 뭐 나름대로 뭐 나왔겠지만은. 네. 예, 아, 저는 이제 그 이 사람들이 만난 케이스가 이 김 씨가 MB한테 많이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하고 싶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됐거든요. 지금 뭐 이 자리가 뭐 특별히 맞습니다. 일적으로 만난 건 아닌데 그래도 역대 대통령한테는 뭔가 서로 말이 안 통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범죄자 취급이나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안 만났을 가능성 그리고 이렇게 터놓고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MB 스타일은 뭐든지 본인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뭐 그런 거 안 가릴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나물에 그 밥을 만난 거지. 사실은 저 사람을 만날 게 아니고 문재인을 만났어야지. 그 재인이하고는 또 서로 사이 안 좋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사람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문재인 씨가. 알면서도 저렇게 했을 가능성도 높고 저 사람을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저 사람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엄 씨와 뭡니까 이 대표가 사이가 덜 좋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엄 씨가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철저하게 듣는 타입이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아마 윤 검찰총장을 배우자가 이제 한마디 한 거 그리고 또 국민 정서에 이분이 정의롭다라고 얘기한 사람 또 옆에서 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좋게 얘기하고 그랬던 것 때문에 이렇게 쭉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냥 이게 연결선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정말 나중에 진실이 좀 파헤쳐졌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분은 그냥 그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이마 보세요. 이마. 경호차장 이분이 육군 출신 뭐 직위는 그래도 상당히 여태까지 있었고 안 보이는 곳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또 한자리 맡으면서 국방부 장관이요? 국방부 장관? 대통령 경호처장. 처장이, 예.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경호처장인데 국방부 장관 맞습니다. 와. 경호처장이었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어요. 그런데 와 이거 좀 물론 뭐 이 진짜 인사라는 게 지 마음대로 입맛대로 하는구나. 그 우리나라 이끌 수 있는 이 국방의 최고봉에 알렸다는 것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네.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인데 이마 좁은 거 보세요. 저게 공부를 하거나 내가 마음이 넓게 되면 이마는 넓게 되는데 그만큼 속 좁은 사람 아닙니까? 눈썹 보십시오. 저 눈썹은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예를 들어 경영 내리면 경영 바로 때릴 사람인데 저거. 그래서 지금 탄핵 때문에 저 사람이 올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용해서 또 잠잠히 또 기죽어 지내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정치인 중에.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국민을 그러면 대표님 그냥 여쭤볼게요. 이분이 만약에 그렇게 국민들 그 광주 5.18 광주 사태처럼 국민을 배신할 사람인가요? 그러면 본인의 그거를 위해서 할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마 보세요. 이마가 넓을수록 너무 또 뭡니까 저기 지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마가 많이 넓을수록 우리가 검찰총장을 봤지만 이렇게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맞아요. 못하고 이런 걸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갈등하죠, 그래도. 이마라는 것은 어쨌든 내 지식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옳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마가 좁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그냥 그때 그 박혀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거죠. 아무나 국방부 장관을 시키나. 와, 예, 그러니까 예. 네, 말 한마디 딱 하면 야. 겸령 바로 때릴 사람이네. 스스로 사퇴는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발 밑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이런 사망을 하기까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분이 볼 땐 굉장히 유순하게 보이시는데요. 눈 보십시오. 왜 유순합니까? 입 닦인 거 보십시오. 아니 사람.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아닌가 해서요. 저 눈 보십시오. 저런 눈이 무서운 거예요. 아 그거는 안중에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법령을 보십시오. 내 말이 법이기 때문에 넘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철저히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다 이따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네요. 학자 타입은 학자 타입인데.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이분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근데 지금 이제 켜놓은 게 이명박 사주예요 밑에. 아 예예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이런 개쓰레기가 돼 있어요. V1을 얘기하는 이유가요. 이런 개쓰레기가 돼 있어요 이거. 서로 이렇게 이익을 도모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지 않았나. 와 진짜 나쁜 놈한테 줬네. 이거 이렇다면 진짜 누구야 그거 어때. 누구지 김 뭐지 김성태. 성태하고 같은 놈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기 합리화만 하고 다 남탓만 하는 이런 놈인데 쓰레기네요. 와 이거 10년 전부터 기간 끊겼긴 했네. 이거 문제가 크네. 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되게 당당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내면은 썩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쓰레기네.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약간 좀 캐릭터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이 좀 비슷한 캐릭터끼리 만나서 뭘 도모했는지 그게 좀 수상하다 그 얘기예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상당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또 모든 걸 다 숨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면. 네. 완전 불법적이에요. 네, 그래서요. 맞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 저것은 어떻게 돈이 됐지? 뒤에서 수단방법 안 가렸을 것 같은데 뭐 작업 다 했을 것 같은데 저거 저 정도면. 네, 굉장히 치밀합니다. 뭐 용산 발칵 이런 게 했다면은 뭐 저절로 뭐 윤정권이 무너지지 않냐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절대 이 채널은 오히려 더 현실 직시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을 반대한다라는 것에 이제 바디랭귀지죠. 이것도 등 돌리고 있는 거. 등 돌리고 있는 게 뭐 등이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 맞습니다. 등을 돌린다는 것은 난 늘 보지 않겠다. 다시 보지 않겠다. 거부하는 거죠. 저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등을 보였다. 대단하네. 그렇죠. 저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무서운 것들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윤 씨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부분에 자기가 밀고 자기가 가서 뭡니까 어떻게 보면 행사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 마음이겠지만은 하기 싫어서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야당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경축식을 갖다 보이콧했다는 것은 그래 해봐 나도 안 할게 뭐 이런 식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거야 이게 보면. 똑같잖아. 난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초등학생 같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뭐 약간 이런. 그렇지. 바로 그 초등학생들이 그러잖아. 너 안 해가 나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부부싸움에도 너 하니까 나도 안 해. 뭐 아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제 참석 안 한다는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네요. 그렇죠. 어, 심리가. 너 때문에 그랬다. 이거 너 때문에. 네. 그래도 해야지. 네. 윤석열 대통령. 자, 이 메시지는 국민의 도움 무슨 도움 되겠나 이야기가 김형석 관장 입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건국절 논란이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무슨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거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에게 지금 도움되는 거 했어요? 영업사원이라면서 실적 좀 올려보셨습니까? 다 까먹은 거 없잖아. 다 까먹은 거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치고는 굉장히 뭐 무능한 가장이라고 볼 수 있지. 돈만 쓰고 다니고 거기다 술만 먹고 다니고 여자만 만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이 똑똑하고 가장이 현명해야만이 그 집이 어떻습니까? 먹고 살 수 있고 한데.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호구 돈을, 노릇하고 예. 집에는 돈 한 푼 안 갖다 주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 친구들 그냥 퍼먹여주면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이런 패가망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만약에 저런 가장이 있었다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결혼 대상으로는 굉장히 기피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복권 관련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한동훈 당대표가 반대했었습니다. 대표님, 네, 반대했었어요. 그거 안 믿어 그런 거. 반대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잘 만나시고 뭐 이쪽 저쪽 잘 만나시면서 왜 그래요? 문정부 때 그래도 이름 날리셨잖아요. 공감이 어렵다라는 이 공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본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하려고 공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저 사람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같아요. 어떤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본인 자체가. 근데 용산하고 각을 세우다 보니까 김경수 전 도지사 복권 문제로 윤통을 배신자라고 하고 다 국힘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재성 씨가 이래 이야기했네요. 최재성 씨가 한동훈이 김경수 키워줬다. 네. 이재명의 복권 요청 석연치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 어디서 왜 저런 소리를 하죠? 중간에서 물 흘리기 작전인가? 저는 최재성 씨가 아까 본 이명박 씨와 비슷한 사주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일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저렇게.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 했고, 뭐, 최전 수석이네요. 운도 안 가면서 억지로 끌고 왔는데 운이 갔잖아요, 실제로. 사주도 다시 봐야 되겠지만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재명 독주체제로 쭉 가다가 변수가 발생해 흔들리면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망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 자체의 문제, 물론 뭐 타이틀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한동훈이 김경수 키워줘, 이건 뭐 맞겠죠. 뭐 이재명 복권 요청 석연치 않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H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 대통령이 미치는 힘 이런 것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밑에서 뭡니까? 반윤도 있잖아, 실제로. 반윤이 꽤 많을 거예요. 드러내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죠. 저희 쪽으로 상담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자녀가 직장 잘 다니고 있는지, 왜 결혼은 안 하는지, 그리고 연애는 하는데 잘 맞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궁금하시고, 또 자녀가 소통을 좀 속내기를 잘 안 하는 타입, 네, 이런 경우도 궁금하니까 이제 의뢰를 많이 주시는데, 이제 처음 상담하실 때는 이제 가족 상담을 해야 어머님 성향이 이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어머님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아이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아이들한테 이게 간섭이 될지 아니면 관심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판단이 되니까 가족상 첫 상담은 가족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뭐 그 가정에서 가장은 어떤 사람이고, 맞아요, 가장도 또 부인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는 부인과 아이들의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운기가 잘 나가야만이 또 가정이 또 화목한데 운이 안 가서 꺾여 가장의 운이 꺾여 있다면 그 지금 보나 마나 지금 엉망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의 운이 가장 명확하고요. 어떤 분은 제가 그 사주 보자마자 그러죠. 여성분 보자마자 가장이라고 딱 칭하는 이유는 그 사주 구조에 이 사람은 가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이라고 한 거고 분명히 가장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상담 받으셨을 때는 이제 본인이 마음의 준비를 안 됐고 본인이 알고 있던, 그러니까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처 확인되지 못했던 내용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뜻밖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닐 거야 했다가 막상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연락 주세요. 당연합니다. 아,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조금 오픈마인드 필요합니다.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촘촘한 이런 이야기도 다 알아듣고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그 반면에 멍 때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이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잖아. 뭐 이런 분도 꽤 많아요. 그런 분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70%. 나머지 한 10% 20% 정도는 완전히 이렇게 뚫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 애가 이렇게 할 때 분명히 엄마는 이렇게 했죠.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너무 많이 알수록 또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실제 인물을 빌어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비슷한 구조의 사람이 상담을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저런 분들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런 분이 오면 웃어요. 그냥 웃고 아 맞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나가서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아까부터 아 맞습니다 막 화끈하게 하고 나가다가 나가서 또 부인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도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맞는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김건희가 저한테 온다면 김건희에 대해 설명하면 김건희는 다 알아듣고 맞다고 대답은 안 해요. 김건희가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이니까 맞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날 부르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 나중에 딱딱딱 했을 때 운에 따라서 이야기해서 나중에 이제 오십시오 하겠지. 근데
누구 뭐 국진도 그렇고 민주도 그렇고 뭐 중도도 그렇고 저는 가리지 않아요. 사람 봐주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두 분의 운이 한 사람은 좋아지고 한 사람은 굉장히 나락을 간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제가 볼 때는 현재 저 김건희 씨의 운을 볼 때는 이 모든 이 뭐 만질 때마다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얼굴도 좋아지고 저 누구죠? 말에서 좀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악수하는 장경태 씨가 이재명 김경수 지명직 최고형 고려할 것 윤석열처럼 빼기 정치 안 해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아랫사람을 들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급나누기가 딱 되는 거예요. 저래 되면. 그런데 저거는 머리가 좋은 거지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김경수가 좀 어색해요. 만나는 게. 네. 김경수 전 도지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성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걸 엄청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굉장히 또 선비적인 말투가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뭐 본인으로 인해서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자기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협조만 하지 본인이 이렇게 문 대통령의 특징과 좀 많이 닮아있어요. 네, 좀 그래서 비슷해요. 이 문 씨의 성향과 많이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문 씨가 저 사람을 그때 좀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안으로 품으려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터져서 뭐 나가 들어갔지만은 집에서는 저런 김경수 도사님 타입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은 점점. 그냥 부모 속 안 썩히고 말 잘 듣고 지가 할 일 하고 이렇게 그냥 알아서 하는 이런 타입으로 보여요.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은. 저는 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관료만 잘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저 집 부인의 형태가 조금 문제가 되죠. 욕심이 많고 비추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저런 사람 자체가 되게 말 듣기 싫고 남한테 잔소리 듣기 싫고. 근데 대표님 여태까지 너무 저렇게 폐 안 끼치려고 하는다 보면은. 아니요. 실제로 저 사람을 까봐야 돼요. 까봐야 알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런 모습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할 말 못하고 국민들한테 눈치 보다가 또 그렇게 그냥 주변에 그냥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할 말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노태우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구속됐다가 감옥에서 그냥 그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위축되지. 그래서 누군가가 저 사람을 좀 띄워주고 세력화해야 어디 힘이 나는 거죠. 근데 앞에 나서라 해도 별로 그걸 잘 못하실 것 같다는 게 보여요. 지금 저 2018년도 사진이죠? 아니에요. 2018년도 사진이에요. 아, 그렇군요. 요즘 사진 아니에요. 왜냐면 오른쪽에 그 이재명 그 지사님 시절인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한 이야기는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내용인데요. 국힘 당원 게시판이 1만 건에 이르는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김경수 도지사 관련해서 복권을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분열하고 내부적으로 뭐 복권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내부적으로 분열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국진이 지금 분열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님 이거 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사실은 신경 쓰지는 않죠. 신경 안 써요. 저 몇 사람이 저를 했다고 저게 뭐 1만 건에 이르는 항의 글 저런 것들에 한마디면 그냥 확 찍어들고 동훈이 한마디 하면 그냥 그러니까 저 그냥 저렇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뭐 친명파리니 친명파리의 그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이런 걸 자꾸 따지고 왜 그렇게 갈라치기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과 대표님 네. 그 비슷하게 이거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이렇게 게시판에 지금 대놓고 이렇게 막 좌파냐 배신자다. 그런데 그 유튜버들이 한두 번 보고 좌파라더니 진짜 좌파는 윤통이었다. 뭐 윤통이었네. 뭐 민주당이 먹으면. 그런데 저 말도 되게 순화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원화본부의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해가지고 나온 욕거리도 욕들. 저보다 더 강경한 말들이 나옵니다. 원화본부님 그렇죠? 더 무서운 이야기들. 뭐 그런데 여기는 그나마 저런 저 톤의 말은 그나마 볼만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댓글을 날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서. 난리들 치잖아. 이건 아줌마 부대야, 거의. 자, 여기 요즘 세상에 50대에 나이에 안 맞는 얼굴을 가다 성형해서 떡칠 화장은 퇴물 뭐 이렇게 써 적어놓기도 했고요.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 당에 더 이상 필요 없다. 뭐 탈당시켜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으면서 김여사 관심 없다. 아유, 윤석열 친노 친문이었네. 우리 다 속았다. 역시 국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야. 김경수 복권시켜 제명이 잡자. 복권 적극 찬성한다. 먼 날 보자. 뭐 이렇게. 저건 뭐 우두머리 하나 슬쩍 한 손만 대면 다 조용해질 텐데. 뭐 신경 씁니까? 지금 누가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검찰권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경찰권을 갖고 있습니까? 깡통. 누가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깡통. 누가 국방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깡통. 근데 뭐 저거 뭐 저거 탁 치면 그냥 자빠질 건데 뭘 그렇게 신경을 써요? 국집 난리 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네. 뭐 근데 이게 여당이라고 생각하고 야당도 저런 여당 같은 분위기라면 그냥 한마디에 조용해지고 이런 게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정치권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이죠. 네. 네. 심야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국진 분열 이런 거에 대해서 희망을 좀 갖고 계십니까? 아니 희망. 아니 국진이 분열하는 게 좋잖아요. 보수는 뭐예요? 보수는 결집이고요. 보수는 그 부패 때문에 망하는 거고 결집은 잘 됩니다. 진보는 흩어지죠.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모래알입니다. 이 모래알이 왜 모래알이 되느냐. 개이모들 보십시오. 저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개이모 때문에 망조가 될 겁니다. 아니 현수 선생님도 그렇게 적어주셨네. 저러다 말겠죠. 어쨌든 국집은 결집은 잘 돼요. 예. 맞아요. 결집이 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집을 무너뜨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네 집을 망가뜨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제 비교해 보세요. 미엄을 별로 안 좋아해. 저 대통령이 세웠기 때문에 안 좋아하지만은 미엄은 그래도 성실하게 했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막 그 어쨌든 뭐 대통령으로서 좀 떨어지지만 잘했다고 보이는데 현재 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미엄이 잘한 거라 보여요. 저는 평화 스페인이 맞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순위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의회의 결과인데 그거는 이제 팬덤 정치의 지지자들이 타겟이 됐죠. 권익위원회에 있을 때 왜 그거를 그렇게 했냐라면서 이거는 친문이다라든지 뭐 수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찍어내리니까 의외로 저분이 여태까지 뭐 실수했거나 못했거나 이런 건 없는데 다만 이제 문정부 때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최고위원회 도전은 했지만 순위밖에 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그 사실은 지지자들이 원했던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내 특검 거부하면 탄핵한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팬덤 전체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지 나머지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런 걸 즐기고 가장 즐기고 있는 게 누구다? 즐기고 있는 게 누구다? 깡통이 즐기고 있어요. 팬덤 정치를 한 방에 날릴 수 있거든. 제가 커뮤니티 올려놓은 거 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조중동의 그 언론사에서 내놓은 글이라도 이 중에 100%는 아니라도 한 5% 뭐 10% 공감이 된다면은 요 글은 꼭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글. 팬덤은 인기인가 실력인가? 저거는 제가 제목을 다른 건데요. 소통, 대화, 타협, 화합, 협치. 근데 팬덤이 인기순이냐? 그 인기가 실력을 정말 쌓아서 라는 게 진짜 실력이 뭔지 어떤 실력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를 묻고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지도자 추종주의 권력 줄 세우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더라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줄 세우고 싶죠? 누구나 그렇겠죠. 그것은.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여야죠. 심하면 안 됩니다. 질문과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본편에 댓글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어쨌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질문 남겨주시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부족하지만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그다음에 사퇴하셨지만 이분 봤을 때 어떤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쪽 정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굉장히 이 사람 현재 긴장 상태에 있거든요. 이분이요? 예, 아니요. 저분 이분 말고요. 본인이 이렇게 국방부 장관까지 될 줄 알았을까요? 어쨌든 이분은 눈빛으로 보나 입으로 봤으나 비밀이 밖으로 새지는 않겠어요. 잘. 맞습니다. 아, 빅토리아님, 김경수 운기가 괜찮은가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어요, 저희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MB의 운은 어떠한가? 이분이 말씀하실 때 혀가 내내 운이 나쁘지 않아요. 아, 네. 내년 운이. 네,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때 혀를 내름거려서 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어떤 분이? 그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저 뱀상이 눈이 뱀의 상입니다. 눈. 눈이 뱀눈이거든요, 저게요. 뱀눈 아시죠? 저 눈이 뱀눈입니다. 또 뱀눈이 있죠. 여러분 말하면 알겠죠. 또 뱀눈은 누구일까요? 자, 이분 눈썹 잘 그리셨습니까? 예쁘게 그리네요. 근데 오른분 저분도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다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입이 상당히 크시네요. 두 분 다. 많이 먹어놔야 될까. 백민선 스패너님도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겠다고.
나가십시오. 저희들이 적극 밀어드리고.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가실 창당을 해야 되나 무소속으로 나가셔야 되나. 조국이 내년에 서열이 찍어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년. 누가요? 아. 조국 당대표가 내년에. 내년에 굉장히 조국하고 쌍벽으로 조국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럼 조국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가 내려가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내년의 운기는 만성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실실 웃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상대편은. 이 조국은 내년에 확 좋습니다. 내년 내후년이 아주 최고의 운이고 또 자기의 라이벌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두고 보시죠. 특히 내년이 되면 하고 같이 신장식의 운이 또 굉장히 난제 어려움을 다 해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볼 사람은 조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국의 운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조금 뭐라 되나 지금까지 조금 좀 소극적으로 보였던 거를 좀 털어내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오지 마세요. 안 돼요. 뭐라 이야기를 못해요. 그분 말 안 해요. 와봐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딱 알아듣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많이 걱정하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아웃풋이 잘 안 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젤렌스키 같이 이렇게 허를 찌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준비하다 막판에 확 이렇게 미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지 실제로. 패기, 열정 이런 게 좀 없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패기와 열정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사실 조국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탄탄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했던 이야기를 잊지 않고 또 말을 바꾸지 않고 이런 사람 좋아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남다르게 또 뭡니까 현재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뭐 힘없고 비리비리한 이런 사람 와봐야 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태에서. 네. 알아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사람, 패기가 없는 사람은 좀 곤란하고요. 네. 오나범범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아이고, 오늘 말복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나범범님도 올해 오늘 좀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말씀하신 신장식 의원이 오면 좋죠. 아, 말 잘 통하겠죠. 좋죠. 좋죠. 저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네. 솔직하고요. 이 사람 자체가 누구를 믿지는 않지만 어떤 이야기했을 때 받아주는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신장식이 책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네. 내년이 대박이네. 내후년이 조금 덜 좋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이 최고다 이분. 그 내년이 어떤 탄핵하는데 앞장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장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제 해결사네. 해결사예요.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해서 이야기하지 가볍게 밖에 나가는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면 이분에 대해 정확하게 아직 어리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옮겨 앞으로 뭐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 77세, 78세 다 좋네. 70대 말까지는. 이 사람이면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래 보입니다. 불의를 못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신장식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찔린 사람이에요. 그 고래심줄이라 있으시죠. 물면 놓지 않는 것. 아주 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신장식한테 있기 때문에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갈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장난치지 않고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와, 운 좋다. 내년에 꼭 해결하세요. 내후년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이 사람 자체가 뭐 57세 좋고 58세 엄청 59세 좋고 이분도 57세 좋으니까 이제 대선도 나가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국이 잘못되면 신장식이 나와도 상관없다.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폭발성이 있다는 것. 뒤집어진다는 것. 밀어붙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남자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폭발성이 있고 뒤집어질 수 있고 내가 새롭게 뭐야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냥 허물허물하고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장식 같은 이런 애들이 남자 성격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국보다 신장식 사주가 좋다. 신장식이 더 좋다. 제 말 이해하셨죠? 신장식 사주가 더 좋기 때문에 신장식이 믿는 거예요. 대박이다. 사익감으로 몇 점 주시겠어요? 오, 얘는 그냥 80점 이상이다. 예, 따님 있으면 소개. 근데 이 친구가 네. 배우자 자리도 좋거든요. 실제로 그 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이렇게 뭐 정말 뭡니까 가슴이 울큰울큰한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라 상당히 멋집니다. 정확하게 이 사주가 맞다면 이 친구는 좀 키워야 돼 우리가. 네. 근데 10대, 20대, 30 중반까지는 죽다가 살았어요. 예. 고생 진탕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쨌든 뭐 37세부터 운기가 올라가서 이제 최정상을 내년에 찍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다만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나대지 마라. 너무 설치지 마라. 그럼 내가 훅 간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시기보다는 뭐 좀 장기적으로 보고 꾸준히 하시면은 언젠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충분합니다. 예.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밀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좀 거짓 없고 이 불의를 위해 대항하는 이런 것들 성격 진짜 확 낼 때는 내고 아닐 때는 조용히 또 따지고 들어가고 논리적 말로. 그리고 이 사람이 책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에요. 왜? 사주구절이 나 있거든. 깊이 판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를.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깊이 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취한다? 뭐 남의 걸 가져온다? 뭐 함부로 먹는다? 좀 힘들어요. 양심상 그렇게 못합니다. 네, 결혼을 왜 안 했을까요? 결혼을 왜 안 했냐면 여자한테 질렸어요. 젊었을 때. 20대부터 40대까지가 40대 중반까지가 여자 때문에 개고생을 해서 이 사람 다 악질 만났달까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여자는 그냥 딱 끊는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옴으로써 이 사람 몰락한다.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여자가 들어오면 끝장난다 이 사람은요. 여자와 돈은 이 사람한테 맞지 않아요. 들어오면 그냥 이 사람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 총각으로 살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음. 상관없고 물론 뭐 결혼은 할 거예요.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망이 크다. 단점은 약간의 결정장애가 있는데 이것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만나 뵙고 싶은 정치인은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고요. 멋져요.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실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데 어쨌든 남녀가 바뀌면 이것도 골치 아픈 것들이죠. 혹시 인상학 특강 오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 이재명 그 의원님 얼굴이 요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진에서 이렇게 검버섯이 보이잖아요. 네, 요 혹시 설명 궁금하신 분들은 요번에 9월 8일 인상학 오프 특강에 오십시오. 그걸 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저거 많이 문질렀는데요. 네, 포토샵 많이 한 거죠.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 깨끗하기는 어렵다. 이 배는 어쩔 수 없어요. 아, 일단은 그건 그렇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건강이 내년에 회복된다니까 또 걱정이네요. 최근에 전화했을 때 사진. 자, 여기 얼굴. 이게 좀 포토샵이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자, 눈 옆에 도화살 보십시오. 도화 보시 도화. 네, 도화 보이십니까? 근데 왜 대통령이 웃을 때 품위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얼굴이 약간 좀 예, 장난기 있네. 말복 지나고 8월 말까지도 없고 9월 초는 이제 햇빛이 뜨거워서 과일이 익는 시기거든요. 이제 9월 추석 지나야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하거든요. 9월 8일에 혹시 인상학 특강 오실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성을 볼 때 이상형을 보는데요. 이상형보다는 끌리는 사람이라고 또 볼 수 있죠. 여성을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궁합입니다. 끌리는 사람보다 살수록 진득한 이런 사람이 좋고요. 예쁠수록 내가 다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남자 잘생긴 사람은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가만 안 둘 것이고요. 주변 여자들이. 두 번째는 내가 그만큼 또 남자를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개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여성이나 남자를 만날 때는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궁합을 꼭 보셔야 됩니다. 궁합이 평생이 가는 거잖아요. 전현희 의원이 이 얘기했어요. 박근혜 때도 탄핵했는데 지금 정부는 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탄핵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언급하신 분들이 몇 명 있냐. 이분이 이제 최고위원에 이제 들어가고자 저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저게 마이너스죠. 아, 지금 민주당은 저거를 굉장히 피하고 싶은 피하고 문제죠? 싶은 건데 이야기했다는 자체가 망조가 되는 거지. 맞아요. 이 탄핵이니 뭐 안에 특검법이니 이런 거에는 사실 앞에서는 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실제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특강 시간에는 그걸 합니다. 사례. 네, 영가에게 지금 병을 얻은 사람의 치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논문에 엄연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 통과한 거고요.
그날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중국 가서 중국에서 발표해서 금상을 받았던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곳에서는 이 영가에 대한 확고한 이런 생각이 있고요. 한국은 뭐 무속인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라라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뒤에 3분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